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자도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마음에 합당한 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의 좋은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말씀이 바로 33절로 내려가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 예. 나라도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세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자를 나라도 이기지 못한다. 나라가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 제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에서 제일로 크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은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자를 아벨처럼 받으시고 아벨처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가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히브리서 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냐?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것도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럽니까? 예.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야, 네 믿음이 장하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길면 100년을 삽니다. 예, 100년을 살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예, 100년을 살면 한 3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아마 100년을 더 살 거예요. 예, 저보다 적게 먹고 예,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니까 저는 예, 한 98세나 9세에 세상 떠나면 우리 사모는 한 5년은 더 살 거예요. 당신은 5년은 더 살아라. 그래, 항상 축복해 줍니다. 당신 먼저 가,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내겠어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예.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아마 하나님이 부와 영화도 줄 거다. 그래야 여러분 예, 인생의 앞날이 편안한 거예요. 그건 매일 여러분 암탉이 매일 그냥 예, 그거 마음이 안 좋으면 예,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항상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왔습니다. 100만. 애굽 땅에서 100만 명이 나와가지고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의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요, 그냥 온갖 우상과 모든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몰아내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받으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아니했어요. 몰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몰아내지 아니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된 거예요. 옆구리의 가시가 된 거예요. 그 가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 예,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사건이 그 여호수아 때로부터 계속 분쟁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 지도자들, 그렇죠?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또 중국의 예,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또 미국의 바이든, 예, 온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서 가장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지혜를 짜내는 사람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미국이 봐도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이 봐도 복잡합니다. 이란이 봐도 복잡하고 사우디가 봐도 복잡합니다. 세계가 어느 지도자가 봐도 이게 신의 한 수다 라고 꼭 집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믿음 가진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을 기뻐시켜 하는 사람이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시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답이에요. 얼마나 지금 하마스는 불안하고 죽음의 시간이 지금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10월 7일 날 그 토요일 새벽에는 힘차게 그 무장한 예? 그 하마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초막절을 광야에서 지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짓밟고 죽였지만 지금은 얼마나
자기들에게 뭐예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숨어도 땅굴로 들어가고 어디에 있어도 그들이 봤을 땐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가. 뭐 완벽하게 숨어 있어도요. 그들은 불안합니다. 어디서 오르는지 동서남북 사방 불안합니다. 왜? 일주일 전에 그들은 무차별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그게 후회가 되겠어요. 다시 없었던 일로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죄악은 이미 행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예, 또 달란트를 그에게 줍니다. 두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어느 나라에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어느 나라에는 한 달란트를 주고 크게 생각하면 어느 교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어느 교회는 예, 두 달란트를 주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바로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고 예수님은 예, 이제 멀리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주인이 나에게 금 다섯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한 20만 불가량 되니까 거의 100만 불을 준 거예요. 큰 돈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요. 100만 불을 준 거예요. 100만 불 현찰로 금 다섯 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망하든 흥하든 주인이 나에게 줬으니까 그것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린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는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100만 불에 플러스 100만 불, 200만 불을 가지고 왔어요. 또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재명대로 줬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 바로 40만 불 가지고 거의 50만 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만 불을 만든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했어. 주인이 와서 세말 때 내가 주인께서 두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이렇게 100만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가지고 주인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럽니다. 주인은 예 잘못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나에게 와서 한 달란트를 내놓아도 주인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 주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자 받는 자에게 이자를 주었다가 이자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럴 정도로 그를 책망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것이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100만 불을 만들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10만 불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20만 불, 5만 불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 예로 들자면요. 저희 교회에 우리 황대한 집사님하고 윤희철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 그 푸른 농장의 배밭이 내 밭처럼 들어가가지고 막 배를 따왔어요. 예, 여러분 잘 따왔어요. 그게 다 누구 덕이에요? 예, 윤희철 집사님, 황재한 집사님 덕이야. 그분 덕이 아니면 여러분 그 거기 가서 배 하나 따올 수가 없어요. 배 따오신 분은 다 알아요. 예. 뭐 배밭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배를 많이 땄어요. 저도 많이 땄어요. 힘껏 땄어요. 많이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누구 덕이에요? 황재한 집사님하고 예. 거기서 일하시는 윤희철 집사님 덕입니다. 할렐루야. 예. 덕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배밭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배를 따와요. 배가 얼마나 맛있어요. 집에 가서 배 잡숴 보니까 맛있죠. 예, 저도 몇 집 이렇게 나눠줬는데 배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배를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지난 목요일날 목사님 여기 좋은 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 예, 좀 이렇게 몇 박스 좀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예, 한 20박스 주세요. 그랬어요. 20박스. 20박스 작년에도 20박스를 우리가 고구마를 구입해가지고 여러분 한 박스씩 다 드렸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 제가 물었어요. 또 다른 교회는 몇 박스를 샀습니까? 하니까 예, 그 몽고메리 교회는 100박스를 샀습니다. 100박스 예, 100박스를 샀는데 거기는 아마 돈을 받고 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줍니다. 그냥. 우리는 돈 받고 교회에서 매매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배 우리가 가져왔을 때도 배를 매매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배값 주는 한 번도 없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50명 성도가 나왔으면 저는 50박스를 샀어요. 근데 20박스면 충분하게 가정에 한 박스씩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박스 샀으면은 몽고메리 교회는 1000박스를 샀어야 맞는 거야. 그게 그래야 한 달란도, 두 달란도, 다섯 달란도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1000박스를 사서 다 무료로 나눠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박스로 고구마를 사와서 거기에서 30불을 받아가지고 35불, 40불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글쎄,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실상 예, 우리 교회 수준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성도가 100명 나온다. 그럼 100박스 사가지고 그걸 다 후리로 나눠줘야 돼. 그래야 교회 와서 여러분 아 교회 갔더니 예배 끝나고 은혜도 받았는데 고구마 한 박스 줬어 우리 김 목사가. 야 지난주에는 배밭에 가가지고 네 배처럼 막 따왔어. 얼마나 좋아요. 어느 교회가 배밭에 가가지고 예 전교인이 우린 전교인이 다 갔잖아요. 내가 대표로 간 게 아니라 김종환 목사님이 대표로 간 게 아니라 전교인이 다 갔잖아요. 하여튼 안 간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만 에이?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 배밭에 가가지고 우리 김 목사가 배 주인 것처럼 배 만들어 따왔어. 여러분 그래 보세요. 아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왜 푸른 농장에서 배 따라가 오는 소식이 없을까? 그건 목사님한테 한번 알아봐. 그거 다 뭡니까? 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오면서 아프리카, 남미, 중동의 교회를 10개 세웠다면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0개 교회를 세워야 우리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엄중하게 거기에 대해서 상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합니다.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큰 종은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거 작다고 무시하고 그 작다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 작다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아무리 작은 군이라서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지금 회개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보다 100명보다 의인 100명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면적의 강원도 면적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 그렇지만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국토도 작지만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에 큰 소리를 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총 인구는 1600만입니다. 1600만 중에서 지금 미국에만 700만이 살아요.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국민은 5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700만이 살고 있어요. 본토는 500만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사람, 영국, 프랑스, 저 러시아, 또 아프리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가 한 400만 됩니다. 그래서 총 인구가 유대인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총 인구를 다 합해도 1600만 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인구입니다. 작은 땅입니다. 세계 인구의 0.1%. 이건 아주 미세한 거예요. 있어도 말합니다. 0.1%는. 이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역사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작지만 큽니다. 아랍 인구는 10억입니다. 중동 땅에 사는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 10억입니다. 땅도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 1000배나 더 큽니다. 큰 영토를 가졌고 인구도 10억이면 1600만. 이건 너무나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총 300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93명입니다. 3분의 1을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총 지금까지 노벨재단에서 노벨상을 준 사람 의학상이니 경제학상이니 물리학상이니 문학상이니 모든 상을 받은 사람은 300명입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300명 가운데 유대인들이 93명을 가져갔어요. 상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인구 대열로 따르자면 인도는 15억, 중국은 13억. 거대한 나라들이에요. 인구 밀도에 의하면 얼마나 이스라엘에 비하해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 중에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경제 분야 노벨상은 63%, 의학상은 23%, 물리학은 22%, 화학은 12%, 문학은 8%.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성공자적인 삶을 삽니다. 미국의 여러분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변호사가 70만 명입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변호사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70만 명 가운데 유대인이 12만 명입니다. 그런데 70만 명 변호사 중에서 유대인 변호사를 이기는 변호사가 없어요. 유대인 변호사를 못 이겨. 가장 큰 이슈가 되면 유대인 변호사를 삽니다. 왜 유대인 변호사를 사요? 대법원장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관은, 최고의 결정권자를 가진 자는 판사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변호사가 오고 여기 일본 변호사가 오면 일본 변호사 손들어 주겠어요? 유대인 변호사 손들어 주겠어요? 여기 영국 변호사가 왔습니다. 유대인 변호사가 오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백전백승 유대인 손을 들어줍니다. 이 법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 변호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뉴욕 타임즈, 한국도 코리안 타임즈 있죠? 한국일보, 영국도 런던 타임즈가 있고 프랑스 파리도 타임즈가 있지만 일본 도쿄 타임즈가 있지만 뉴욕 타임즈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언론이 없어요. 그것도 바로 유대인이 합니다. 언론도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은행, 학교, 교육, 또 아이비그리, 또 대학교 모든 분야에 유대인이 전부 다 올라가고 올라가면 그 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세계 역사를 총정리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에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세상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지혜자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이 예비군을 동원하는데 예비군만 37만 명. 각 나라에서 지금 예비군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50만 명 들어왔어요. 네. 최근에 예, 언론에 의하면 우리 김종룡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저는 구면에 보니까 50만 명 들어왔대요. 예. 하긴 이스라엘에 정통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김종룡 장로님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세계 역사 존재하는 난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토로.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